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합당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합당하기로 오늘 당사자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합당에 따른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 역시 민주당과 진보당 등으로 흩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아까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논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의 해체 흡수는 예견됐지만 의원 꺼주기에 이어 보조금 꼼수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위성정당은 각각 창당 시 10석 넘는 의원을 확보해 투표용지 앞번호는 물론 선거보조금 28억여 원씩을 받았습니다.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다음 달 15일까지만 현재 의석수를 유지하면 추가로 9억여 원씩의 정당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거대 정당이 절반을, 군소정당이 나머지를 나눠 갖는데 위성정당 보조금은 합당 후 모 정당에 귀속됩니다. 거대 양당에 국민 세금이 이중 지급되는 셈입니다. 소수정당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한 것인데 급조된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러한 취지로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고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합당 합의로 받은 국고보조금 6억 6천여만 원에 대해 개혁신당은 반납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